제가 350 만져본 지 10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알지. 정말 아이바네즈의 가장 대표적인 라인은 하나만 꼽으라면은 역시 알지. 알지가 아닐까요? 네, 알지는 이제 이 GRG 제외하고 네, GRG 뭐 이 지오 시리즈 워낙에 저렴한 모델들이 많으니까 그거 제외하고 일단 뭔가 약간 알지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300부터 네, 시작이죠. 네, 요 숫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지금은 없지만 예전에 9670까지 네, 네 자리 숫자의 끝까지 이렇게 쫙 모델이 포진해 있었는데 정말 다양한 가격대에 다양한 스펙과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많은 여러분들의 그 니즈를 만족시켜줬었던 그런 라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가격은 약 30만원에서 그때 당시에 한 400에서 500 정도까지 이렇게 가격이 포진이 돼 있었는데 네, 정말 뭐 싸고 좋은 기타도 많았고 비싸고 좋은 기타도 많았고 그리고 그 이게 RG가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은 진짜 아이바네즈의 골수팬이 아니면은 이게 세 자리인지 네 자리인지 겉으로 와서는 잘 몰라요. 스튜바에 같이 든 건지 잘 몰라요. 이게 볼일보트 같이 든 건지 그래서 저가 형태가 되게 이득을 많이 봤죠. 네. 그래서 저희가 그때 고급품을 그 가르는 기준 같은 걸 되게 많이 말씀드렸었잖아요. 뒤집어 봤을 때 갈색 사인펜 두 줄이 보이냐, 뭐 목젖이 있냐, 뭐 이런 것들이 그 RG를 좀 뭔가 고급형과 저급형을 나누는 기준이다 뭐 이런 걸 말씀드렸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가장 그 낮은 가격대 라인업도 정말 예쁘게 잘 나와요. 네. 고급형이랑 네, 거의 외관에 차이가 없게 나오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RG의 좀 가장 큰 장점이자 네, 그리고 또 위쪽에 있는 것 그 모델들은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네, 장점이자 단점이다. 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아, 바디 뒤만 슬쩍 봐도 이거 이게 3 이게 얼마 이거 네, 어떻게 그렇죠. 알아요? 이 뒤에 이거 이, 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제로 포인트 네, 시스템인데. 제로 포인트 시스템 이렇게 돼 있어서 디럭스의 제로 포인트 시스템 DXZ RG350 아, 네, 오랜만에 같이 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350은 진짜 대표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350이 30만 원대일 때부터 리뷰를 했었으니까. 네. 자, 이게 하드락과 메탈과 코어 등 강한 음악의 연주에 특화된 기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제로 포인트 시스템, 엣지 3, 엣지 제로 2 이런 브릿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과격한 트레몰로 플레이에도 튠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리고 이 장력을 조절하는 그 시스템이 없고, 네, 아주 편하게. 이건 진짜 처음에 나왔을 때 완전 진짜 충격적이었죠. 이거는 야 대박이다. 이거 말이 되냐 이게 뚜껑을 안 열어도 된다니 막 이런 거였는데 이제 뭐 완전 당연해졌어요. 자, 이게 예전 거들의 모델들이랑 좀 달라진 게 이게 2020년형으로 새롭게 리뉴얼이 아, 되면서 바디 목재가 메란티로 바뀌었습니다. 요 메란티 이따 다시 한번 설명 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퀀텀 픽업 사용을 해서 좀 더 헤비한 사운드를 낼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컬러도 블랙, 그리고 딥 바이올렛 메탈릭, 화이트, 캔디 아, 애플, 그리고 걸로만 샴페인 골드 등 아, 색상 선택의 폭이 좀 넓어졌다. 엣지 제로 2 장착이 되어 있고요. 지금은 네, 제로 포인트 시스템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그 나머지 이제 시스템들이랑 이런 것들이 뒤쪽에 뭐 내기 저기 뭐 보강목이 들어가 있거나 뭐 아니면 목젖이 있거나 뭐 이런 거는 없긴 한데 그거 말고 나머지 스펙들은 전부 다 그냥 고급형 모델이랑 별반 차이 없는 네, 그 시스템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RG 특유의 이런 날렵한 바디 스펙다 이런 뭔가 디자인들이 역시 뭔가 향수를 자극하네요. 이거 악기점에 걸려 있으면 참 사고 멋있죠. 싶었는데. 맞아요. 이게 무료골 자극하는 네, 네, 슈퍼스트레스 어떻게 보면 대표 모델이라고 할 수가 네, 있겠죠. 네, RG350 DXZ 나왕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봐야 되겠는데 이 메란티가 나왕입니다. 이게 이제 기존 모델들은 마호가니였는데 이번에 이제 메란티로 스펙이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이 라왕은 세라야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가구나 뭐 일반적인 여러 분야에서 네, 나왕 합판으로 되게 많이 사용이 네, 되는 그런 마룻바닥 나왕으로 네, 맞아요. 가구나 마룻바닥 뭐 온갖 걸 만드는데 다 나왕을 쓰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나왕이 어떻게 쓰이나 궁금해갖고 제가 아까 나왕을 쳐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불티나 왕돈가스 아, 불티나 왕돈가스 네, 그리고 라왕을 쳐봤더니 네, 열라 왕짬뽕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왜 먹을 것만 아, 나오지? 나왕 라왕 아 이런 게 아, 이렇게 연동이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나왕이라고 불리는 그 목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메란티입니다. 스펙 살펴볼게요. 574,500원에 할인가를 가지고 있으니 가격이 그동안 많이 올랐습니다. 격세지감이네요. 네.
네,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고요. 전장은 99cm, 무게는 3.26kg, 두께는 44 플러스 2. 44 플러스라는 목재가 또 얼마 전에 나왔죠? 44 플러스. 진짜 별로무 나무를 다 알게 되죠, 진짜. 세상에 나무가 이렇게 많나 싶을 정도로 사사프라스. 네, 사사프라스 2고요. 12프렛 뒤틀레는 76mm. 아이고, 바디는 컴팩트. 네. 바디는 열라 왕짬뽕 불티나 왕짬가스. 네. 나왕입니다. 네, 위자드 3 메이플렛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너트는 락킹의 43mm 너트 너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판에는 핫토바네요. 핫토바네요. 네, 바운드 핫토바. 샤크투스 인에 들어가 있고요. 400mm 지판 공률반 지름에 25.5인치 648mm 스케일 길이 24 점버 프렛. 그리고 퀀텀 험싱엄 픽업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원볼륨 원톤 5웨이 픽업 셀렉터인데 요건 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네. 이 안쪽으로 이렇게 띡띡띡띡 먹어 들어가는. 점점 먹어 들어가는. 네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브릿지에는 H02 트레몰로 브릿지 제로 포인트 시스템 3. 네. 자, 이거 바로 사운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저것만 그러니까 그 사인펜 줄만 없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목젖이랑. 야, 이게 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하도 오랜만에 쳐가지고. 야, 교영이랑 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생각해 보니까 알지 선생님 치신 진짜 오래됐는데. 이게 뭐 이거 야, 어색해. 이게 블루스 쳐도 될란가 모르네. 엄청 세군요. 네. 아, 이 소리였어. 맞아, 맞아. 네. 좋네. 잘 만들었네요. 마샬이고요. 되게 그 고급형의 픽업 구성을 잘 흉내내고 네.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노벨존이나 이런 것들 들어보면은 이제 이거랑 뭐 변화는 기존 비슷하지만 훨씬 더 사운드가 디테일하고, 네, 디테일하고 네, 그렇죠. 배음이 풍성하고 네. 이런 게 좀 있죠. 레드락을 밟아볼게요. 야, 이거 못 치겠구나. 네, 시원시원한 슈퍼 스트레스 네. 사운드 잘 나오죠. 네, 뭐 바야흐로 마샬 게인이네. 야.
시원시원한 그런 개인을 느낄 수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역시나 조금은 그 덜 디테일 꺼끌꺼끌한 네. 네, 디테일이 조금은 떨어진다 이런 느낌은 있죠. 네, 어쨌든 350 정말 가성비 좋은 슈퍼스트랩 네,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메이킹 클린 메이킹 맛도 있군요. 역시 뭐 알지는 이렇게 시원시원한 맛에 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알지가 가격대가 올라가고 모델명이 조금 더 이제 자릿수도 바뀌고 많아질수록 그 디테일과 섬세함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기존은 비슷합니다. 네. 지금 이제 그 350으로 딱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글쓰기 할 때 개요를 딱 잡아놓은 느낌이고요. 예, 예. 그다음에 거기다 이제 살을 막 붙여갖고 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한 8570이라 뭐 8420에 가면 이제 막 온갖 미사여구가 출동해 있는 그런 사운드를 들으실 수 있다. 요거는 그 글쓰기를 하기 위한 개요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350 DX-Z 모델 일단 기본 모니터는 해보셨는데 반주에서 어떤 느낌으로 뚫고 들어올지 한번 락킹한 반주에다가 묻혀보겠습니다. 네, 강렬한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역시나 뭐 350Z 디테일은 우리가 이제 그 고가의 모델들이랑 비교해봤을 때 당연히 아쉬울 수밖에 없지만 네, 근데 57만원의 가격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슈퍼스트랩의 기본 체력은 충분히 네, 보장을 해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역시나 입문용 슈퍼스트랩의 예. 거의 뭐 대명사워드 같은 모델인데 뭐 여전히 건재하다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막 이 DXZ, 350DXZ가 막 이런 게 막 9점 받고 막 이런 가성비는 아니에요. 보면은 네. 예, 그냥 뭔가 딱 그 자리에 항상 시그니처처럼 거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런 모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줄평이 나올 게 그거밖에 없어요. 입문용 슈퍼스트랩인데 맞아요. 입문용 슈퍼스트랩 스탠다드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입문용 슈퍼스트랩 스탠다드는 한결같은 입문용 슈퍼스트랩 20세기에 시작했고 21세기까지 저는 그러면 이렇게 드릴게요. 20세기부터 시작하고 21세기까지 한결같은 입문용 슈퍼스트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 손맛 슈퍼스트랩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세기가 지났는데 세기를 이어온 네, 할머니 손맛 슈퍼스트랩 엄청납니다 이거. 네, 점수 몇 대 몇? 8.8 딱 요 점수예요. 그죠? 8.8죠 8.0을 주기에는 시그니처적으로 딱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9.0을 주기에는 또 그 정도의 가성비는 아니에요. 보면은 딱 거기 RG350의 그 역할이 딱 있습니다. 네, 열라왕짬뽕 불티나 왕동가스 예. 네, 라왕을 사용한 우리
350DXZ의 2020년형 새로운 스펙을 오늘 잘 구경해봤고요. 네. 여전히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입문용 슈퍼스트랩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번에 또 RG의 이 빈칸들이 있잖아요. 네. 뭐 네 자릿수에도 우리가 되게 좋아했었던 그런 시그니처 모델들, 뭐 250이라든가 예, 350이라든가 그런 것들. 뭐 이런 것들도 2020년형으로 새롭게 좀 스펙이 변경이 된 모델들이 있으면은 바로 저희가 준비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내가 치면 곤란한데. 예. 예, 아마 이제 그런 모델들 모여올 때는 아마 교영이가 오지 않을까. 교영이나 네. 무슨 우리 은총이가 오거나. 네, 그렇습니다. 네, 선수들을 투입을 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 RG 시리즈를 한번 또 특집으로 다룰 수 있기를 조만간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짜잔.